마음 한 뜻으로 그냥 재밌게 즐겨주시면은 다른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리고 오늘 전국 작별 노래자랑 또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실 분이 계시는데요. 여기는 잘 안 계실 거예요. 저기 뒤쪽에 정 가운데 우리 세 명이 아주 듬직하고 멋진 세 분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가수 훈이용이 형님들. 자, 그리고 우리 삼총사의 강태용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형님들 가장 뒤에서 여러분들의 이 장기자랑을 직접 심사를 해주실 텐데요. 공정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거기 마이크 있나요? 우리 형님들? 예. 잘 되네요. 네. 예. 어떻게 또 심사를 하실 건지 인사 말씀부터 해주신 다음에 간단하게 심사 기준 말씀해 주시죠.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서진이 제 거예요. 뺏어가지고. 아, 그래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 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셔야 되시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의 날이니만큼 많이 즐기시는 분들께 점수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우리 한 분씩 다 인사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아, 모니터를 보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한테는 잘 몰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도 빠져들 뻔했어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진이한테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아, 여기 시상도 보니까 너무 정말 전문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음정, 박자, 준비성, 개성, 질서. 이야, 근데 저는 이 형은 얼굴만 봐요. 아, 간단합니다. 얼굴만 보신다. 예. 찾아와 우리 삼총사의 강대훈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떻게 평가를 좀 잘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준비 하신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제가 높은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세 분께 박수!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세 분의 훈정한 오늘 굉장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과 전국 답별 노래자랑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 시그널 아시죠? 예, 제가 전국 답별 하면은 여러분들 그렇지, 그렇지.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전국 답별! 좋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국 답별! 아니. 박수! 자, 신나게!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제 뭐 이렇게 알아서 잘해주시면 너무나도 편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참가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예. 저기 멀리서 오셨어요. 울산에서 오셨어요. 예, 우리 울산 아지매들의 7080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 아까 리허설 할 때 보니까, 안무도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맞춰서 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의상 자체도 진짜 7080 그때가 생각날 정도로 딱 맞춰서 입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의상들이, 청바지 찢었어. 좀 노셨나봐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전국 답별 노래자랑 그 첫 번째 팀은요, 울산 아지매들의 7080입니다. 네, 너무 예쁘게 잘 차려입었죠? 자,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갑니다! 아우, 오늘 마음이 많이 떨리는데, 웬들로 또 잘하라고 또 1번을 또 주시네요, 자기 사랑을. 자, 울산 화이팅! 음악 부탁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예. 아,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차렷 한번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인사하고. 예. 이렇게. 여러분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동작 틀렸던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런 거는 눈 감아주세요. 예. 누가 틀렸는지는 저도 몰라요. 예. 만약에 틀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냥 같이 좋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예. 어떻게 좀 만족하세요, 우리 누님? 아니요, 만족 못했어요. 아, 왜요? 아니요.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야 돼요. 아니 내가 누가 틀렸다라고 얘기 안 해. 누나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누나가 틀린 걸로 내버렸는데. 예. 예, 그래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잘할 자신 있습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자, 우리 수고해주신 참가번호 1번이었습니다. 울산 아지밴드는 7089. 큰 박수를 함께 해주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쪽으로 내려가시죠. 저쪽으로. 예, 마이크만 이쪽으로 전달을 해주시고. 예. 의상은 다 집에 있는 거 입고 오신 건 아니죠? 자, 이제 첫 번째 무대를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진짜 이게 장기자랑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무대 위에 올라와서 용기 내서 도전을 하는 거고 또 다 같이 모여서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용기 내서 도전한다는 게 참 멋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무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부산에서 오셨네. 예. 우리 삼척포댁 셋째 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계신데 올라와 주시죠. 네. 자, 이쪽으로 올라와 주세요. 예. 여기 앞쪽으로 이쪽으로 쭉 올라와 주시고요. 어머, 이제 막 시집간 어떤 그 소녀의 모습입니다.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예. 저기 선글라스 주셔요. 아까 우리 울산 아줌마들 이거 선글라스 놓고 갔는데 한 1,000원 정도 돼 보이니까 버릴게요, 그냥. 이렇게 비싼 거 가진 않아. 예. 찾으시려면 이따가 오세요. 예. 자, 어머, 저기 저 형님은 누구요? 왜 코에다가 김을 붙였어? 예. 무섭네. 곤방대 들고. 예. 자,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 이건 뭐야? 예.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지금 올라와서 무대 뒤쪽으로 너무 가시면 안 돼요. 뒤에 조명이랑 여기 이제 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그쪽으로 가 계셔. 이쪽 가운데로 오세요. 여기 가운데 딱 잡고. 예. 반찬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네. 코에부터 김 먹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준비가 됐으면 시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 두 개. 예, 다시. 예. 자, 우리 두 번째 부산에서 온 팀인데, 야, 보니까 많은 인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우리 저기, 훈장님은 코에다가 김 붙여가지고 온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삼촌포댁 셋째 딸 무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함께 주시죠. 무슨 소문? 최진사 양반 댁에 딸이 셋인데에 그 중에 셋째 딸이 수를 예쁘다 카대에 진짜로 박선영보다 더 그렇다 카네. 설마 박서진보다 더 하모에 그럼 셋째 딸이랑 내가 결혼해피까? 뭐라쿠노? 벌써 그 동네 무슨 아들이 찾아갔다가 문 앞에서 쫓겨나놓고는데 얘 진짜? 근데 얘 용기 있는 칠부기가 오늘 찾아간다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네. 그럼 한번 가봅시다. 사댁에 딸이 셋인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이 제일 예쁘다던데 아까 그 양반 호랑이라고 소문이 났어. 밤새도 얼굴 한번 밤새도 얼굴 한번 몰랐다. 그렇다고 내가 최중사랑 다른 꿈 더 축처라 신들이 보라서 이런
앞으로 조금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예, 아이고. 근데 저기 그 형님이세요? 누님이세요? 형님이신 거죠? 여기? 형님이신 거죠? 예, 맞죠? 예, 묘하게 생기셔가지고. 예, 예, 예. 형님이. 인사하고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 하세요. 예. 제가 진실을 좀 밝히겠습니다. 몽골이 이리 나오세요. 두 분 무슨 차이예요? 답변님들 제 딸입니다. 그런데 저하고 결혼했다는 소문도 있고 돈 많은 남자하고 같은 산다는 소리도 듣고 우리 딸이 제 딸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시고 우리 딸 예쁘게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딸인데 이상하네 여기는. 예. 예,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예, 그래 저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아무쪼록 우리 두 분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우리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부산이었습니다. 삼촌보댁 셋째 딸 여러분들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조심조심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예, 조심조심히. 예, 마이크는 여기 주세요. 예. 아유,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인원이, 와. 저기 형님, 저 들어갈 때 그렇게 안 하셔도 돼. 예. 끝까지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소드예요, 메소드. 아유, 조심히 가세요, 예. 저 의상들을 다 어디서 준비했는지, 굉장히 신기합니다, 예. 아. 자, 한 분 한 분 정말 이 무대를 즐겨주시는 것 같은데, 인원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 양말도 노란색이요. 이 양말 어디서 났어요? 예, 하나 남는 거 있으면 저도 좀 줘봐요. 구하기도 힘든데 신던 거 벗겨줘도 돼요. 예, 무좀 아니잖아. 괜찮아요. 저 악성 무좀으로 저도 입원한 적 있어가지고. 예, 자 지금 두 번째 무대까지 만나봤는데 굉장히 지금 이 안에 열기가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깜짝 놀랄만한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양말 주시는 거요? 예, 오세요 주세요. 예, 진짜로? 어머 진짜? 야, 감사합니다. 예, 누나. 뭐야, 저? 아,
네, 아이고. 누구 필요하신 분 계세요? 아이고 난리 났네. 뭘 이거 어떡하려고 이거. 예. 이거는 그러면은 요거 제가 잘 여기 옆에다 두고 장기 자랑하는 분들 중에서 진짜 잘한다, 이분은 MVP 줘야 된다 하면은 내가 그 시상금이랑 저거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뭐 여러분이 예쁘다고 하니까 진짜 예쁘다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뭔가 되게 그 진캐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영화 그 마스크에 이제 진캐리가 된 느낌인데 촉감도 좋고 편안하네요. 예. 고마워요 누님들. 예. 자,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일단 이 팔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충남 우수장 박람회 때 보령에서 우리 답별님 어떤 분이 주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고 온 거예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그분께 저 양말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참가번호 3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입니다. 고장난 아줌니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자, 아우 또 반짝이 의상 입고 오셨어. 예. 올라오셔, 조심히. 음악 나오면 올라올게. 아이고, 몇 살이요, 거기 앞에는. 되게 애기 같네, 진짜. 애기네, 애기. 예. 이 다음에 커서 전원주 낸다고? 전원주 딸일 것 같기도 하다, 예. 자, 우리 경기 지역의 무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아줌니들! 올라가고 난다면 가. 우리들도 옛날엔 이런 날도 있었는데 코흘리게 귀엽던 초등학교 시절, 철없이 날뛰던 중고등학교 시절, 멋부리고 우쭐대던 대학 시절을 거쳐 사회생활하고 결혼해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니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할머니로 변해버렸네. 좋은 세월 다 가기 전에 우리 가수님을 만났으니 이제부터라도 한판 즐겁게 놀아봅시다. 음악 주세요. 박수 많이 주세요.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이 많이 지글지글하네. 예. 몇 학년 몇 반이에요? 12살. 12살? 예. 앞에 뭐 안 붙고 그냥 12살? 12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5학년이 알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옆에 있는 언니들이랑 이렇게 아줌마들이랑 하니까 어땠어요? 제가 여기 다 지휘했어요. 아, 12살인데? 네. 우리 친구는 이름이 뭐예요? 벚꽃님이에요. 벚꽃님. 오. 12살 그러면 앞으로 어떤 학생, 어떤 청소년으로 크고 싶어요? 꿈이 뭐예요? 이따가 나중에 크면요 박서진 가수님과처럼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네, 그래요. 아, 그래요. 이상형이 있다면 아, 잠깐만 양말 좀 갖다 드려야겠다 우리. 아, 너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예. 아, 이쪽만 쳐다보고 있어야 돼. 자, 우리 고생하 씨. 아, 예, 많이. 근데 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뭐 반짝이라든지 이런 의상 뭐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물놀이 복장 이런 건 다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이런 거는? 아, 돼요? 와, 진짜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틀 연속 했다고? 아, 안 물어봤잖아요. 물어볼 때만 대답해 주세요. 예. 알았어, 누나, 누나 아니지. 조용히 해줄래? 그래, 알았어. 야, 12살인데 말이 굉장히 많네. 좀 힘듭니다. 예. 그렇게 어른들 말할 때 끼어들면 안 돼, 알았지? 지금 정신세계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 자, 일단. 멋진 무대를 만들어준 우리 경기, 예, 고장난 아줌님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예, 이쪽으로 내려와 주시고, 예, 마이크는 이쪽으로 주세요. 예, 누나 마이크, 예, 마이크 갖고 가면은 저거 양말도 갖고 같이 가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예, 마이크, 예,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갖고 오신 분들은요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예, 괜찮아. 자, 이제. 다음 또 무대를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분들도 멀리서 오셨네. 뭐, 서울 기준이면 다 먼 것 같아요. 자, 우리 강원도에서 오신 우리 흥탄 강원 누나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의상부터가 지금 남달라요. 조심조심 천천히 올라오시고. 야, 해바라기에요? 해바라기에 왕뚜껑으로 장구를 만들었어요. 어머, 여기 박서진입니다. 우리 서진 강사님. 아니 그 떨어져. 아, 예. 아니 떨어져. 아니 조금 있다. 아, 조금 있다가 알았어. 조금 있다가. 예. 준비되면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서진 왕자님 아셨죠? 서진 왕자님 아셨죠? 땡겨, 서진 왕자님이 살이 많이 쪘네 좀. 땡겨. 자. 됐어요? 누나가 왔다.
재미 춤을 잘 추네. 서진 학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 우리 이사님, 여기서 왜 그러고 계세요 이사님? 이사님, 내가 알던 그 이사님이 아닌 것 같아. 여기 또 로마님인데, 뒤에 한번 이름 보세요. 뒤에 이름 딱 적혀 있는 거 로마 뒤에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뒤로 들어와서 로마라고 딱 해놨어요. 근데 의상도 일부러 지금 로마님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로마님 잘 지내셨죠? 잠깐만. 야, 근데 이 가면 사이로 뚫고 나오는 그게 되게 무섭다. 저 우리 서진 학장님은 근데 되게 똑같은 것 같아요.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서진 학장님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사님이. 이사님 라면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좋아해요. 아, 그래요. 예. 이 어떻게 하다가 이사님 역할을 맡으신 거예요? 나이스인가? 아, 그래요. 예. 아무튼 가면을 쓰고 진짜 꿈에 나올까봐 무섭긴 합니다만. 뭐라고요? 아, 왕뚜껑. 우리 왕뚜껑 얘기해달래. 왕뚜껑을요 직접 사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장구를 만들어서 이 안에 내용물은 어디 갔어 라면은? 우리 집에 다 있어요. 아, 집에 다 있어? 이야, 대단합니다. 이 열정.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 컵라면 드시 강원도 어딘데? 강원도 원주? 원주면은 가깝네요. 예. 제 고향이 제천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이니까 가껴 진짜로. 예. 근데 그 가면은 벗어 주셔야 됩니다. 예.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자. 해바라기야. 부끄럽나 봐. 괜찮으세요? 예? 예? 아, 부끄러워. 자기 소개 한번 해 봐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원주 민들레예요. 예. 원주 민들레인데 해바라기 쓰고 있고. 그래요. 해바라기 얼마 주고 사셨어요? 주문 다 해주셨어요. 아, 주문 다. 가까이서 보니까 예, 질이 그렇게 좋은 해바라기는 아니네. 아, 근데요 이제 멀리서 보면 몰라요. 여기서 가자마자 바로 벗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땀이 지금 막 맺혀가지고 땀띠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수고해주신 흥탄 강원 누나들이었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이쪽 조심조심. 예. 우리 서진 왕자님은 저쪽 가서 마이크 빼야 되니까 저쪽 가셔. 예. 아, 저기서 뭐 또 화이팅하고 난리요 이제 또. 예. 여기 바라기. 아만요.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우리 서진 왕자님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서로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또 서로 즐긴다는 모습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야 진짜 우리 고생 많이 하고 진짜 잘 논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저 뒤에 있는 분들도 잘 보이세요? 네, 아유, 저기 제 얼굴은 너무 이렇게 클로즈업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얼굴 좀 크게 보이잖아요, 맞죠? 네, 커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실물 보고 또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 이게 또 함께 해주시죠. 자, 그러면 다음 참가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5번입니다. 인천에서 오셨네요. 건달과 아가씨들! 네, 건달과 아가씨들. 예. 아이고, 예. 아,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자, 예, 아, 가운데로. 아유, 우리 아가씨들이 지금 다 올라오고 계시네. 예. 아가씨들 조심조심히. 예. 어머, 아, 건달 입장이요. 아, 건달이야, 아가씨야. 잠깐만. 아유, 건달이구나. 아, 야, 야, 죄송합니다. 쳐다보지 마세요. 자, 촬영. 자, 여러분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 탑별 바로. 자, 여러분들 그냥 듣기가 좀 험하더라도 많이 박수 좀 쳐주세요. 아셨죠? 형님 어떻게 시작할까요, 형님? 오케이, 박수 한번 주십시오, 형님. 자, 다 함께 같이 아시는 분 노래 불러주세요. 내 마음을 뺏겨 먹었네. 어쩌다 마주치 그대 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용기가 없을까. 하나 둘 셋 넷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 아파 이내 마음 바람 속에 날려보내. 아, 놀고 놀고. 피어난 것처럼 아름다운 너가 내 마음을 가서 보는데 예수처럼 덤덤한 그대 꿈두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이 용기가 없을까. 하나 둘셋넷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가 신발 긁은 바보인가봐.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데 왜 용기가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늙은 바보 바보 나는 바보인가 봐. 네, 아, 자, 촬영 경혜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아, 예. 자, 같이 한번 모여보세요. 이렇게 한번 들어가지 마시고 가까이 모여가지고. 아우, 아우, 형님, 야, 싸움 잘하게 생겼다. 예, 형님, 예, 실례지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여기 앞을 봐주시고 자기소개. 여러분과 똑같은 답변이에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천이래요. 인천, 인천 무서운 동네 아닙니까, 형님? 무서운 동네 아니에요? 아니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그럼 인천 자랑. 인천 자랑? 예. 인천은 다 좋아요. 인천 다. 단합이 잘 되고, 공기 좋고, 좀 먹을거리 많고. 좀 상냥하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손도 지금 막 주먹을 지을 것 같, 예, 건달이라서 그래요? 예. 아, 되게 이렇게 웃을 때, 앞에 보고 웃어보세요, 앞에 보고. 지금 아, 방금 전에 그 표정 웃어주세요, 이렇게 한 거. 예. 아니에요. 어,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이렇게 그 하니까 귀여우세요. 예. 실제는 예. 부드러운 남자. 오. 근데 유일하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 또 남자 답별이시잖아요. 그렇죠. 같이 연습하면서 어떠셨어요? 좋았지 뭐.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았죠 형? 아유 내가 물어본 거 어떻게야? 아이 알았다 알았다. 꽃밭에 나비? 예, 아유 꽃밭이고 그러니까 나비 나비 야 나비가 좀 크다 크다. 아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그 같이 뭐 같이 사는 분 없으세요 여기? 아 여기 아이고 아 꽃이라고요? 예 아 여기도 그럼 마이크 잠깐만 줘보시고 저거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인사 한번. 예. 안녕하세요 인천대별 인뽕입니다. 예 아이고 같이 사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40년 됐습니다. 40년? 네. 아이고 강산이 네 번 변했습니다. 강산이 네 번 변했지? 예. 이미 지겨울 때도 됐잖아요. 이제 바꾸려고요. 아 그거... 벌써 준비 다 했어요. 집 나가려고. 아 집 나가려고? 네. 집 나가지 말고 내쫓으면 되잖아. 아 집도 다 제 집입니다. 와. 네. 명의도 우리도 네. 야. 가게고 집이고 차고 다 내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때 누나? 아 좋아요. 아 나가 내가 싫어. 네. 근데 내가 싫어 누나. 아니 근데 제가 저도 싫어요. 아, 저기 형님 지금 저 쳐다보는 거 봐. 아 괜찮아요. 네, 네. 제가 가게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딱 가까이 서 가지고 저 한 풍 한번 하세요. 예. 풍을 많이 타서 그래. 어 저는 씨름 보는 줄 알았어요. 뽀뽀 할래요? 하지마. 아, 알싸. 네. 저기 우리 형님이 뭐 하는 게 어, 뭐야? 어, 뭐야? 대단한 여자네. 아, 꼬셨어. 예. 좀 다가오지 말아 주세요. 무서워요. 형님보다 누나가 더 무섭네. 예. 그리고 가족끼리는 뽀뽀하는 거 아니라고 배웠는데 뽀뽀를 해 버렸어. 그리고 인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예. 예? 아, 40년 만에 뽀뽀한대요. 아이고 그거 갖고 되겠어?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늘 뒤에 얘기는 안 할게. 예. 자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인천 다돌림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어, 야 이 마이크를 넘기기가 무섭네 이제 보면은. 예.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그러니까, 예 혹시나 이제 또 어디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말씀해 주시고. 예. 자, 그럼 다음 무대 한번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북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경상도 늙은 아가씨들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굴을 다 가려가지고 이게 늙은지 젊은 건지 모르겠네. 일단 한번 올라와 보셔요. 예. 아이고, 바지를 어디서 그렇게 또, 배꼽까지 끌어올려가지고 허리 길어보려고. 예. 아이고, 그리워. 예. 예. 아, 우리 명희 누나구나. 예. 그래요. 자. 아니, 되게 그 SNS상으로만 만나고 온라인으로만 만나다가 이렇게 실물 봤는데 배를 여기까지 올리고 있어, 바지를. 뭔가 되게 당황스럽기도 한데,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예. 예. 다 된 거죠, 준비는? 어떻게, 예. 자리 이제 해주시고요. 예. 민망하지 않으신 거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경상도 늙은 아가씨들 한판 놀아봅시다. 그거 아니잖아. 레드바 하면 안 되지. 자 음악 주시죠. 갑니다.
네. 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예. 앞쪽으로 좀. 아니, 공연 다 끝났는데 그때 안경을 쓰고 그래요. 아, 왜 앉아 또 일어나? 다리 아파요? 예. 앉아, 편히 앉아있었는데, 아, 양말이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예. 아니, 저기. 혹시 근데 다들 집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는 알아요? 이렇게 바지 올리고 알아요? 몰라요? 모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어디 영상 같은 거 유포하면 안 돼요. 큰일 나. 근데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네? 얼마나 준비하셨어? 눈도 입도 못 맞춰봤어요. 뭐라고요? 눈도 입도 못 맞춰봤어요. 아, 눈도 입도 못 맞춰봤다고? 네. 그래 보여요. 네, 그렇지요. 아, 그래? 네. 왜 못 맞춰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네, 시간도 없고 너무 네. 멀리 떨어져 가있어. 오, 네. 그렇구나. 얘도 누가... 처음 봤어요. 누구? 전부 다. 아, 전부 다 처음 봤어? 예. 네. 아, 나 짝 두껍다. 다 처음 봤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 안녕하세요. 예. 누구 답변입니다. 예, 이렇게 다. 아, 이거 일단 입으셔야 되고요. 해가지고 춤추시면 돼요. 그냥 일어나서 바로 올라오신 거예요? 아, 어쩐지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그러면은 예예 예. 그리고 그럼 저희가 그러면은 뭐 하나도 일단 준비를 안 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좀 많이 할 기회를 드릴게요. 좀 신나는 음악을 준비를 해주시고 예 이 춤이랑 지금 췄던 춤이랑 다른 춤을 춰주셔야 됩니다. 예 근데 똑같은 춤 나올 것 같아. 아, 이 다른 춤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잠깐만. 그러니까 똑같은 춤을 한번. 예. 하고 저기 누나들 근데 바지를 좀만 내려주셔요. 민망해. 이렇게 다 좀만 내려주셔요. 그러니까 예. 여기 나는 옆에 있어서 괜찮어. 야, 앞에 얼마나 민망해. 저기 우리 건달 형님이 지금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잖여. 예, 얼마나 해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크 주시고 예. 음악 한번 들려볼 테니까 신나게 한번 좀 흔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악 주시죠, 감독님. 갑니다! 자, 자, 라이브 막 던지, 야, 어이. 자, 자. 사랑으로 밀어줄게. 자, 음악 쓰던 음악 쓰던 예. 이분들 보니까 팝송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이 춤이요. 이게 안 바뀌어. 내가 봤을 때는 예. 예, 진짜로 발라드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안 바뀌어. 아니 죄송할 건 없고 일단 저기 누나 그 고무신 다 주워 빨리. 이거 누가 치워 다 빨리 신으세요. 예, 갖고 고무신 얼마 주고 샀어요? 몰라요. 어디서 훔쳐온 거 아니지? 아이고, 아 뭐야 이 누나는 또 야 저기. 젓가락으로 그냥 막, 예. 인간 화환이 돼가지고, 아이, 그래요, 예. 뭔가 되게 순박한 누나들 같았는데, 보니까 또 무서운 누나들 같기도 하고, 아무거나, 씨, 어디 갔어, 한짝은 또. 몰라, 그래요. 고무신 찾아주시는 분께는 꼭, 예. 예? 현상금 얼마? 5,000원. 아유, 저도 안 갖는다, 이거. 자, 그래요, 우리. 고생하신 우리 경북 답변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예, 조심히 내려가시고 오늘 하루 정말 많이 친해지셔야 됩니다. 예, 아, 이분들 만나야 돼. 이분들 보니까 리허설 때 보니까 쫙 딱딱 맞춰가지고 마치 걸그룹처럼 안무를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의 노래? 바로 우리 서진 왕자님의 노래. 자, 꽃보다 누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예. 야, 우리 누님들, 자. 꽃이 핍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죠. 핍니다 꽃이 핍니다
정말 꽃이 핍니다. 봄여름 가을 겨울 피는 꽃보다 당신 얼굴에 피는 꽃이 더 좋아. 한번 잡아보셔요. 예, 우리 아이고 또 여기 춤을 또 엄청 잘 추세요. 보니까 걸그룹 같죠? 예, 걸그룹 누구요? 얘기 못해. 생각나는 걸 아무튼 근데 다섯 분이 되게 연습을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얼마나 하셨어요? 숨 좀 쉴게요. 예, 숨 좀 쉬세요. 2주 했어요. 2주. 2주 동안 다 그래도 지역이 같은 지역이신 거예요? 아니면은 달라요? 어디? 아, 잠깐만 그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귀염이 들어오면 놀라니까 다시 한번 자 창원 창원 아이 귀엽다 창원 자 다음은 더 귀엽게 신마산 해양공원 옆에 네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예 네, 그리고 진해요 아 예 아, 부담스럽다 여기 돌아가야겠다 우리 누님은 어디 창원 아유 괜히 시켰다 자 마지막 누나는 미추 아 환장하겠네 아이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또 이 안무를 직접 다 따라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서진 환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딱 가면서 서진 환장님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 막 이렇게 쫙 그런데 서진 환장님이 되게 흐뭇하게 쳐다보시는 모습을 보고 와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해보시면서 어렵진 않으셨어요?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가운데 계신 우리 바람바람님? 네, 바람바람님 저희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나이는 잘 어리지만 깍두기 선생님으로 모시고 배웠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나무 판자같이 잘 못하는 그런 몸이라서 많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이렇게 무대에서 춤을 춰보기는 처음인가요? 아니면? 제 나이가 있는지라. 국민학교 때 운동회 마스게임 이후로 처음 해봤습니다. 아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나와서 국민학교 아니 참고로 저도 국민학교 졸업생이에요 진짜로 국민학교 졸업생인데 실례지만 올해 그럼 몇 학년 몇 반이신데? 네,
5학년 4반입니다. 애기네 여기서 맞죠? 어디 5학년 4반이면 나이가 많다라고 그래. 5학년 4반 그리고 여기 옆에는? 5학년 2반. 5학년 2반 애기네 애기. 여기는?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3학년 9반. 머리털 나고 춤 처음 쳐봤어요. 3학년 9반이래. 아주 물러보려고 지금. 이 누나 되게 부담. 얘 뭐라고요? 이름요? 아니 몇 여탕이 몇 반이냐? 아까 교수지. 아이고 참. 양말 좀 갖고 와봐라 양. 아이고 그래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또 서진 왕자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하세요. 예. 아이 그래요. 저기 그리고 하지만 심사는 저기 계신 우리 세 분이 하십니다. 예. 훈이용이 형님과 강대용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훈이용이님 저 팔로우 하고 있는데요. 예, 팔로우. 훈이님 그 제목이 뭐였더라 친구? 아유, 모르면서 얘기 내꺼냈어. 응원합니다. 예. 잘생겼어요. 오빠 잘생겼대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유 부럽다. 네. 저도 잘생겼다라고 한마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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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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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니 무슨 말만 물어보면은 이러니까 뭔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다섯 명의 걸그룹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시고 마이크 꺼내주세요. 예. 예.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청계자랑팀이 세 팀 남았어요. 세 팀 남았는데 지금 이제 점점 더 의상들부터 뭐 화려하게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무대를 또 만들어줄지 다음 무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입니다. 잘난 놈, 못난 놈. 네, 아우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셨네. 예, 자 우리 누님들 예, 우리 충청. 아, 저 또 이제 충청 답변을 해가지고 저도. 예. 아, 우리 누님들 어서 오세요. 아, 예. 아 누나 왔어? 누나, 이 누나 되게 무서운 누나인데.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안녕하세요. 충청입니다. 차렷 행해! 음악 주세요. 방식
당신 아가씨 세상 요 남성도 뜨뜨러지고 할몹이 말도 만났네 아아 세상은 요고지면 여지경 승부인가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살아 끝난 줄 알았지? 이제 시작이야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승부인가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당, 아, 예. 아, 우리 누나, 우리 당진에서 작년에 봤는데 무서운 누나였거든요. 예. 자, 일단. 아니, 아까 리허설 때는 이렇게 옷을 안 갈아입고 해서 그런지 조금 약간 약하다 싶었는데 의상이, 완전 거지네, 예. 아, 자, 그러면은, 예. 저기, 우리 얼마나 연습하셨어요? 아까 우리 노래하신 우리 닭별님. 예.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예. 저는 좀 일이 있어서 많이 못했고요. 예. 여기 언니들이 많이 언니들이 하셨어요. 예. 잠깐만 보자.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일단 요 정도는 굉장히 그냥 무난합니다. 무난해.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동네 주민센터에서 라인 댄스 같은 거 할 때 그때 딱 의상이고 여기 옆에부터는 뭔가 확실하게 전문적으로 갑니다. 자, 레스비예요. 일단 레스비. 커피 중에 가장 저렴한 하나는 레스비예요. 레스비 여기 캔이고 다 먹었어. 다 먹고 머리에는 좀 맥주를 또 마셨어요. 맥주에다가 바가지 방 있고 그리고 옥수수 말린 거 먹다 남은 거 있잖아 안에 그 심지 그걸 말려가지고 또 색깔까지 칠했어. 가끔 얼마나 이거 아 여기 보니까 식혜부터 카스 이건 뭐야 이거는 예 파리로 콜라가 있어요? 요즘에? 야 이거 되게 오래된 건데 거기 뭐 환타 이거 다 주워러 다니셨던 거야 아니면은 쓰레기통에 주셨죠. 아니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얼굴이 상상이 돼요. 이것도 마스크 벗기면 이 안에도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어머님 야 시계는 근데 좋은 거 찾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시계는 이게 갤럭시 워치요? 좋은 거 차고 다니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보니까 엄마는 이제 종이컵을 소주잔에다가 이렇게 막 낙서를 다 하셨어. 신한생명이네. 신한생명 요거 어디 그 상가집에서 원래 훔쳐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 빛 와 왕빛 이거는 뭐예요 엄마 요거는 노가리요? 명태 오징어 술안주 이거는 뭐예요? 참나 저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요? 밀가루 아니 왜 호흡이 가빠 벌써? 예 그래요 야 신발에다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고추를 갖다 붙여놨어요 지금 야 품바의 정성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님은 또 이제 굉장히 무난하게 또 예쁜 보석까지 이렇게 하시고 그 옆에 또 거지 한 명 있고 우리 누님 예? 2022년 거지? 아 그래요 예. 아 이게 70년대 거지고 2022년 거지고 세련된 그러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닉네임 조영미입니다 중태주 사랑합니다 아유 그래요 이야 근데 뭔가 되게 예 주렁주렁 달려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사뿐하게 뒤에 뭐라고 한 거야 예 결혼해줘 뭐야 오빠 반했어 결혼해줘 아 서진 왕자님 저 내보내세요 우리 서진 왕자님한테 그러면 안 돼 예. 아, 그래 우리 영매 누나 했었고 여기도 이제 보면 또 이제 라인 댄스 그거 심한 뭔 고추를 이렇게 많이 달았어 아 하지마 예 어두님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순응 아씨 할머니잖아 아 그래 우리 순응 아씨 저기 당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딱 만나면서 악수하면서 그때 술 먹고 와가지고 오늘 어때요? 이게 괜찮았어요? 무대? 오늘 무대 죽기 전에 원 없이 놀러가려고 안 들어갔어 아이고 무서워서 그만해야겠다 예. 무서워 예. 아무튼 되게 비주얼적으로 뭔가 이제 쇼킹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 분들이에요 우리 뒤에 현수막 들고 계신 우리 두 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네 차렷
아, 예. 저기 한마디 하셔도 돼요. 아, 예. 이거 주시고, 예, 조심히 내려가세요. 예. 우리 누님들 건강하셔야 돼. 예. 레스미 저 캔 저거. 아. 예. 들어가셔. 예. 아유. 이렇게 하트를 하는데 여기 손가락에 반지가 순금인가 봐. 어, 번쩍번쩍해. 예. 아, 그래요. 자. 자, 이제 여러분들 몇 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자,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이제 두 팀들도 뭔가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보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요, 참가번호 10번 서울입니다. 음치들의 향연. 네, 아. 자, 의상부터 남들 조심조심 올라오세요. 예, 조심조심. 우리 누님들. 자, 조심조심. 아이고, 여기 또 난리 났다. 머리 색깔부터 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 같아요. 네, 아유, 조심조심. 아우, 장구까지 준비해가지고. 예, 아유. 자, 우리 음치들의 향연 참가번호 10번 서울입니다. 서울. 자, 여러분 그러면 큰 박수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박수 주시죠. 음치들의 향연 서울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팀은 음치마을 장기자랑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뚫고 예심을 거친 출연자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달. 아따, 참 많이들 오셔서 오늘 뭔 날이요? 나는 종로에서 잘나가는 종박이 건달이란 게 오늘 관중님들 다내거야. 아, 웃기는 소리 아닌데.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왔어? 박서진 보러 왔지라. 나랑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박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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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보, 들어오세요. 이만 웃음 창구. 안녕하세요. 오늘 박서진이가 장담한대요. 이 단무지들 오늘 다 이 많은 사람 다 어떻게 할 거야? 들고 가야지. 자, 자기들끼리 미쳤어, 미쳤어. 자, 자자자. 90%는 버리고 1%만 가진 1% 고요한 아가씨. 제가 서진 원장님이 그렇게 찾이는 참... 18세 순이야? 새색이 18살이에요. 순이가 왔습니다. 순이가. 아. 가수님, 왕자님 어디 계세요? 순이 어디요? 왕자님한테 시집 갈게요. 자, 네 번째 출연자 흥공주입니다. 안녕, 나는 흥공주야. 오늘 한번 환하게 놀아볼까요? 정말로? 네. 흥을 얼만큼 갚았다? 한 번.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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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그만 들어가 이제. 자, 이번에는 맛이 좀 갔어요. 막간할래. 내가 맛이 갔지. 아니 근데 도대체 맛있어. 여기 이렇게 이쁜 사람들은 왜 몰랐냐? 나? 아이고, 27! 오빠! 오빠, 오빠! 자, 여섯 번째. 서울 미친년입니다. 너 정말 미쳤어. 안녕. 나는 로마에서 비행기 타고, 박서진 보러 왔는데, 여기 오면 있다고. 아까는 박서진 보고 싶어서 왔대며? 아, 근데 박서진이 더 좋아. 아, 그래? 응. 여기 이렇게 병아리들이 많아. 완전 미쳤어. 삐약삐약. 자, 일곱 번째 꼬마신라. 얘는 또 이러고 나와? 뭐하러 나와 얘는? 야, 박서진! 첫날 밤에 너 공연 보려고 내 섹시 집 나갔잖아. 내 섹시 찾아내! 내 섹시 안 찾아내면 빠지통 들고 집에 쳐들어간다!
나 모태솔로야 책임져! 박서진 저기서 저러니까 뺏겼지. 첫날 밤에 색시가 박서진 공연 보러 가서 아직도 안 돌아왔대요. 그래서 저렇게 미쳤어 지금. 응. 자, 여덟 번째 엉터리 심사. 안녕하세요, 엉터리 심사입니다. 이 음치들이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심사는 정확합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아, 그럼 있으나 마나 한 MC입니다. 여기 저기 음치들은요, 서울 미친년 노래로 요즘에 뜨는 가수, 뜨는 노래로 흥례를 가지고 왔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실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음치들의 하면 여러분들께서 향연이라고 한번 외쳐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음치들의 여러분, 소리가 너무 작대요. 다시 한번 도와주실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십니다. 음치들의 됐어? 음악 주세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저기 이러는 가시오. 예. 예. 아니 잠깐만. 마이크 어디다 놔뒀어. 예. 우리 세영이 누나. 아니 모자를 그렇게 이제 딱. 예. 어디 가 예. 당황스러워. 여기 누나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옵니까? 예.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제 모습이 되게 초라해 보이긴 합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아, 멋있어요. 아, 그래요. 가까이 좀 더 오셔가지고, 예, 보니까, 이렇게 봤을 때,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인데, 예,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아이디어예요? 각자. 예. 컨셉에 맞게. 예? 봉주하고 싶다고? 각자 자기 컨셉에 맞게. 봉주 같아요? 아예 공주님. 아예 공주 같아요. 공주 같아요. 예, 안 그러면은 혼날 것 같아가지고. 무슨 공주? 흥공주? 흥이 넘치세요? 흥공주. 아 그래요, 흥공주. 그리고 여기는 순이에요. 18세 순이. 매일 찾으시는 18세 순이가 왔어요. 아 우리 서진 왕자님이 맨날 순이 찾아가야 이래가지고 18세 순이. 그래서 그거 오늘 제가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가수님 매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요, 왕자님.
아니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또 우리 누나는. 예, 18세 손님은 제가 여기는요. 예. 홍공주. 아, 예. 아, 되게 부담스럽다. 예. 아니, 아니죠. 저 누나 나 아직 결혼 안 한 총각이라고요. 예. 여기는 또 뭐예요? 건달? 저기 진짜 건달 형님이 지켜보고 있어. 예?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 예. 아, 야 이거 이, 아 진짜 말을 걸지 말아야겠어요. 예, 말을 걸 때마다 일단 그럼 이렇게 갖고 여기는 예 역할이 뭐예요 우리 누님은? 나시 가나할매예요. 딱 봐도 막가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진 가수님께서 28이잖아요 근데 오빠라고 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나이는. 나이는 뭐 중요한 거 아니야. 오빠라고 하고 싶으면 오빠라고 하면 돼요. 27살이야 다들 막걸리를 말통 하나씩을 뒤지고 오셨나? 27살이야. 아, 저기 근데 누나 평상시엔 안 그러죠? 평상시 안 그러지. 여기 오니까 괜히 정신줄 놓게 되고 그래. 와사불이야. 아 환장 먹었네. 이거 어디 이거 누나 빨리 써 지금 나 빨리 그리고 이제 아 이거 여기는 또 뭐야? 어? 나 맘에 드는 여기 맨이래 옆에다 막간 할매가 여기는 미친년이요 여기는 미친년이래. 이게 괜찮아요? 나 미친년 자기소개 나 서울 미친이야. 아 잠깐만 여기 그래 미친년 막간 할매 이상한 공주 있고 저 마음에 든다고요? 제 양말 드릴게요 그러면은. 예 양말 드릴게요. 그거 신으면 내가 인정. 예 우리 누님은 예 엉터리 심사 꽃방입니다. 오 되게 얌전하다. 아 그래 고생하셨어요. 여기는 장구 치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누구신가요? 가발인가요? 두 개? 아 예 저 모텔솔로 꼬마 신랑 가수님한테 꼬마 신랑인데 모텔솔로래 신랑인데 첫날밤은 못 치렀어요. 예? 첫날밤은 못 치렀어. 아 진짜? 첫날밤에 색시 도망갔어. 첫날밤에 색시가 도망가가지고 공연 보려고 뒷나갔어요. 아 그랬어요. 그럼 지금 어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색시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신부한테 한마디 하고요. 응? 신부한테 색시야 언니 집에 들어와. 나 첫날밤 못 치렀잖아. 우리 그리고 공연 보자. 공연 같이 보러 가자. 알았지 색시야 언니 와. 잘도 돌아오겠다. 예. 이 꼬라지 보고 잘도 돌아오겠다. 눈 마주치지 말아야겠다. 저기 어쨌든 예 다양한 캐릭터들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서울 음치들의 향연. 예 요거 이제 조심조심히 갖고 내려가시고 마이크는 저쪽에 전달해주시고 예 조심히 내려가세요. 근데 이렇게 무대에 올라와서 일부러 일부러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무대 위에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진짜 본인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같이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아이고 예. 아이고 큰일 났다. 여긴 또 오징어네. 예. 오징어야. 자 이제 우리 전국 답별 노래자랑 마지막 팀입니다. 마지막 팀 무대 만나고 나서 또 이제 우리 초대 가수의 무대 그리고 시상한 다음에 잠깐 또 이제 경매 시간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또 우리 서진 왕자님과 함께하는 쭉 시간이 이어질 텐데 마지막 팀이에요.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큰 박수 함성으로 이분들 맞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더운 곳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대구입니다. 대프리카 걸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참 이쁜 우리 답별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대구에서 왔고요. 자 우리 오늘 무슨 날이에요? 자 답별 잔칫날. 잔칫날 맞죠?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하게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답별의 대통령은 누구? 박서진! 안 들려! 박서진! 답별의 대통령 누구? 대구 대포리카 걸스팀
자, 소개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징어도 있고 문어도 있고 우리 여 바다에 우리 서진 가수님 바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물고기 총 동원했어요. 예, 오늘 어징어도 어, 문어 어머 입맛대로 찍으시면 됩니다. 자, 철이야 인사. 안녕하십니까. 자, 테이블 준비 다 됐나요? 네. 자, 세팅 다 했습니다. 앉으시고. 그냥 놔둘죠. 자, 동민이 엄마. 자,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거는요, 동민이 아버지 대화가 필요해 꽁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동민, 아니 잠깐만, 동민 엄마 오늘 밤에 동민이 없을 때 동민이 아버지 오늘 취입해야 된대. 알았죠? 네. 아, 자, 동민 아버지야. 동미 아버지야, 오늘 동미 늦게 온다 카던데. 아이, 그래도 우연하고 어? 네 봉이 내 빤스 입었네. 아우, 마 여자 거는 맞는 게 없어갖고 예. 아이고, 그덕지에 꽃문을 열게 진다. 벗어라 얼른. 아이? 엄마야, 그러면 여기서 다 벗을까 예? 한번 벗어볼까 예? 미쳤나? 뭐 벗긴 뭘 벗어 예? 노랑. 엄마야, 노랑. 오늘 노랑색. 동미야, 늦게 온다 카던데. 아이, 동미 늦게 온다 카던데, 예. 아이고, 그럼 뭐야, 여러분. 이봐라요, 노랑 물결들이 이렇게 많은데, 2000년도 넘겠다, 이봐라요. 응? 여기서 우야라고. 응? 아이고, 참말로. 동미 아버지, 야, 노랑이들도 다 압니다. 맞지? 알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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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동미 아버지요, 하와이 가보여 어떻든가 예. 아휴, 내 삶아 막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더라, 너무 좋아가. 아휴, 동미 아버지요, 아들 잘 둔 덕에 6학년 하고도 훨씬 넘어가 하와이 신혼여행 가고 좋았잖아요. 오늘 동미 넣는다 카던데. 아이고, 아까 내한테 연락 왔다. 동미 들어온다고. 일찍 온다고. 아, 그래야. 밥 먹자. 엄마, 아빠 다녀왔습니다. 아이, 눈치 없는 게 인가 이거. 왜 일찍 들어오노? 그럼 다시 나갈까요? 아, 뭐 들어왔는데 들어온나? 뭐 다시 예, 나갈라 카노? 예, 알았습니다. 동미 아버지야, 하와이 가보면 어떻든가야? 좋았지? 그래. 좋고 말고지. 그 말하면 뭐하노? 그래, 동미 아버지요. 우리 동미가 저 부산 KBS홀에서 3년 만에 콘서트 한다 하던데 엄마하고 아빠가 돼갖고 한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 하와이 간다고 어? 맨날 며칠 비안하는데 바다가 내 찾는다 이거. 이봐라, 문어 장어들 이봐라 이거. 어? 박선장 요새 우회 된 거 아이가. 박수 주세요. 문어 장어들 다른 사람 다 잡아갑니다. 우야죽이고 어? 문어 장어 이봐라 이거. 다른 사람 다 잡아갑니다고. 박선장, 내가 문어하고 장어 다 잡아갑을게다. 봐라 이거. 나도 가자. 이거 잡아가자. 어디서 뭐마. 가자. 하와이 기다린다. 너 가자. 가야 돼. 어, 참말로. 나도 얼른 배 타러 가야 된다고. 뭐 동미 엄마 엄마 주세요. 바로야 치지를 말아 울어보고 싶게 나가신다. 아이고, 동미 아버지는 아들보다 바다가 먼저지야. 그래, 내가 배 타면 이제 안 울기다. 이렇게 어? 잘난 아들 놔두고 바닷물도 이제 막 짝지 않고 신금을 즐기다 이때가 짧았는데 어? 저리 잘난 아들 놔두고 내가 이제 울지도 안 하고 음악만 내 우리 아들 음악만 틀어놓고 어? 웃을 끼다. 그래야 우리 아들 인생에 꽃이 필 거 알겠나? 맞지. 그러면 엄마 아빠 내가 노래 한번 불러볼까? 그래,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이어서. 어?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됐다. 됐다. 가자. 가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야, 이렇게 또, 저기, 예. 우리 누나, 이렇게 용기 엄청. 아, 하지 말고, 그거 좀, 제발 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그럼 못 물어보잖아. 예. 자, 용기 되게 잘하죠? 철지게. 우리 소개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대구 답변 한의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는 되게 정상적인 사람 같은데 갑자기 사람들이 여기 올라오면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 정신줄 놓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준비는 많이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준비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예. 그래도 합이 좋았습니다. 합이 좋아요? 예, 내 생각에. 몇 등 예상합니까? 1등! 아,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유, 목소리 좀... 기저화통 삶아 먹은 줄 알았어. 야, 엄청 우렁차고.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우리 아빠. 아빠. 예, 아빠. 아유. 예, 아니. 와이래노. 여기 아빠가 왜 이렇게 수줍어? 예, 인사 한번 해주시소.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예. 성은 백아입니다. 성은 백아. 네. 안 떨어지라고 백꽃달. 아, 백꽃달. 아. 저기. 야문 백아. 예, 아유. 예, 더 안 물어봤어요. 예. 저기. 여기 누나 부끄러우세요? 어떻게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만날 시간이 각자. 동네 아버지요, 잘했다 캐라고만. 잘했다 우리 이만하마. 아유, 예. 잘했지. 그래. 근데요, 이 마누라가 멋진 사람이라 잘 보였지요. 어우, 저 괜히 사이에 껴가지고. 잠깐만. 여 아들도 있습니다. 예. 에? 아들도 있다고요. 아들 어디서 자? 아들. 아들 어디서? 아 맞다 아들. 자 아들. 우리 엄마랑 이름 똑같아 은숙이 누나. 예? 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대구의 경북 성주에 참외 농사 짓는 연지꼰지입니다. 아 참외. 성주가 또 참외가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농사 잘 됐습니까? 제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닌데 성주 참외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일 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기 제가 그리고 정상입니다. 예 잠깐만 저기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마지막이니까 각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번씩 들어볼게요. 또 오징어 이거 근데 되게 예쁜 오징어다. 귀엽게 쓰셨으니까 원래 여기부터 예. 네, 자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답별 장구를 너무나 사랑하는 이소리라고 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우리 소리 누님. 자, 괜찮으신 거죠? 예. 힘들어 보이세요? 힘 안 들어요. 아, 그래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소개. 저는 대구의 어린 지민이 할매입니다. 아이고, 예. 또 얘기하기가 또 긴장돼서, 긴장되죠, 또. 예. 또 서진 학장님 보고 있으니까. 선생님 앞에서 벌벌 떨려서 와서 말을 못 하겠네. 아, 그래요, 그럴 것 같아. 누님, 예, 소개죠. 반갑습니다. 저는 비타민입니다. 아이, 그래요, 비타민. 오징어가 색깔이 아주 현란하고요. 우리 여기 문화인가요, 누님? 소개 좀. 대구의 답별 애플공주입니다. 이렇게 소리 아 외쳐 또 사람을 자 우리 담누님 안녕하세요 대구 답별 이뻐요입니다. 네, 제 닉은 가수님 볼 때마다 이뻐요 소리가 먼저 나와서 이뻐요로 짓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가수님 볼 때마다 이뻐요라는 소리가 나와서 그렇고 아이고 예 오징어네요. 제가 오징어 진짜 좋아하거든요. 소개 좀 해주시죠. 대구 농공에서 온 남숙입니다. 아이 그래요. 예. 본인이 원해서 오징어 역할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누가 시켰겠죠. 예. 저기 가운데 있는 누나가 시켰을 것 같고 우리 또 야 이 현수마 언니 소개 좀 마이크 들고 있어 또 언제 또 들고 있어?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답변 월철대기입니다. 야 그래요. 예 이렇게 같이 해보니까 어떠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정모 와보시니까 글쎄 3년 만이잖아 그지야 정모할 때마다 왔기 때문에 별로 뭐 오랜만은 아닌 것 같아요. 3년이나 세월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정모단이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가수님
아빠 친구 역할입니다. 가수님 아빠 친구. 네, 누가 봐도 그랬겠다. 조끼부터 예, 마이크 좀 열어주시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또 이거는 무슨 뭐 망둥어예요? 뭐예요 이거는? 버거예요. 버거. 자, 소개 좀. 네, 안녕하세요. 대구 답변 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많은 분들 정말 애쓰셔가지고 준비한 무대예요.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자, 우리 고생하신 모든 우리 각 지역 답변님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네, 아, 조심히, 네, 이제 조심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끝났어. 예.